알뜰한 선배께 특집이잖아요. 네. 거기에 걸맞게 제가 비법을 가져왔는데요.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물이 200회 때 물하고 300회 때 물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물이 아니라 소주를 넣은 물에다가 그 생각을 못했지. 소주를 넣은 물에? 소주를 넣은 물. 역시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은 소주입니다. 맞아, 소주. 근데 진미채는 조미가 돼 있어서 사다가 바로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꼭 소주를 넣은 물에 헹구는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있어요. 네. 이때 소주를 넣게 되면 진미채가 가지고 있는 불순물도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염분도 어느 정도가 제거가 되고 소독도 되잖아요. 소독도 되고. 네. 그리고 특유의 잡내까지 잡으니까 너무 좋아. 일석삼사조네요. 진미채를 넣고 오랫동안 씻는 게 아니라 아주 가볍게 씻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정말 가볍게 하시네. 넣었다 빼는 정도. 그렇죠. 아, 그러네. 아, 금방이네. 네. 근데 지금 진미채를 씻은 이 물 색깔 보세요. 어떤가? 네. 뿌옇게 또 나오네요. 그렇죠? 네. 뭐가 많이 들어있나 봐요, 네. 진미채. 이런 거 드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